너도 안녕. 너도 안녕. 오늘은 스모어 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방이 정말 깔끔하시네요. 자, 먼저 스모어 딥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 초코를 깔고요. 아! 그 전에 원래 스모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자 사이에 초콜릿과 마시멜로 구운 거를 탁 놓고 빼서. 근데 스모어 딥이라는 건 뭐냐면 퐁즈로 만드는 거죠. 찍어 먹게.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모어 딥은 초콜릿이 필요한데 초콜릿을 녹이려면 또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맛있는 누텔라를 사용합니다. 누텔라는 무조건 맛있으니까. 자, 초콜릿을 잘 펴줍니다. 맛있겠다. 여러분, 누텔라는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100g당 545칼로리랍니다. 다음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아니, 기대 안 되신다고요? 마시멜로우를 올려줍니다. 얘는 왜 이렇게 조그맣지? 안정감이 우는. 이제 이거를 오븐에, 200도씨 오븐에 5분에서 6분 정도 구워주세요. 이제 오븐에 넣고 굽는 동안 같이 먹을 과자를 준비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 나온 베베예요. 아니, 돌아온 베베. 돌아온 베베. 광고 환영. 진짜 맛있겠다.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어디부터 퍼먹을까? 돌린다. 고. 와, 진짜 맛있어요. 겉은 파삭파삭하고 엄청 부드러운데 초코맛도 나요. 와, 진짜 진심 천국의 맛이다. 다음은 돌아온 베베. 맛있어. 이게 베베가 원래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 먹던 과자예요. 제가 완전 어릴 때라기보다는 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근데 없어졌다가 제가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단호박 무슨 쿠키 그런 거나 먹었어. 그거는. 죄송합니다. 단호박 쿠키. 비하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베베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그 이 사르르 녹는 쿠키류 중에 제일 맛있어요. 분유 향이 확 나는데. 그럼 이제 이걸 여기 찍어 먹어볼까요? 소리 미쳤다. 맛있어요. 와, 이걸 솔직히 같이 먹으면 베베 맛이 엄청 많이 나지 않아요? 이 맛에 죽어서. 아우, 근데 이것만 먹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아니, 이 맛도 살짝 조금 나. 약간 그 밀가루의 약간 그 맛. 와, 소리 미쳤고. 대박, 초대박. 이거 진짜 여러분 꼭 드세요.
이 너도 나도 떡이 먹어볼게요. 얘는 차갑고 얘는 따뜻하니까 조금 맛있을 거예요. 어쩌면 좋아. 나 이리가 나는데? 오, 맛있다. 잘 어울려요. 어우, 달아. 아, 다음은 이 과자. 이거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는데요. 이 과자 진짜 맛있어요. 엄마 손파이 진짜 최고 호환 버전. 진짜 맛있어. 이거 딱 여러분 보세요. 딱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 맛이. 딱 여러분이 아는 그 맛일 것 같죠? 그 맛이 아니에요. 약간 그래서 스모어처럼 해먹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끈적끈적해? 어머. 이렇게 먹는 거지. 이게 진짜 진정한 스모어거든요? 이거는 스모어 딥이고 이건 스모어예요. 맛간의 상식. 스모어 딥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마시멜로우를 꼬치에 끼워서 이렇게 불에다가 살살 구워먹는 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스모어. 이렇게 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맛인데 너무 달아요. 한 입 먹었을 때는 그렇게 안 달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왕창 먹다 보니까 너무 달네. 한 다섯 개, 마시멜로 다섯, 여섯 개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케첩 뿌려 먹고 싶다. 오! 야, 지금 진짜 웃긴다. 카메라가 얼굴을 얘를 잡았어. 내 얼굴이 밀리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아이씨, 정신 차려. 내 거야 너. 이제야 제대로 잡았고. 여러분 이거 마시멜로 한 개 먹으면 지구 세 바퀴를 돌아야 된다 그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마시멜로를 열어놔.